8시 20분이 됐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파서 밥 빨리 얹어놓고 김치찌개 만들어 먹으려고요. 떡볶이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하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거는 엄마가 주신 영양쌀인데 자꾸 아껴 먹게 돼가지고 아끼다가 똥되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좀 넣어줄게요. 이거는 씻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넣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초스피드로 김치찌개 만들어 볼게요. 저번에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다 넣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인데 너무 조그매서 1인 가구한테만 적합할 것 같아요. 이거 쓰면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안 나고 되게 오랫동안 안 버려도 썩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2주? 정도 안 버려봤던 것 같아요. 목살을 넣고 싶었는데 목살이 없어가지고 대패삼겹살 넣을 거예요. 짜잔. 살짝 핑크랑 노랑색이 섞인 영양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과일을 주셨어요. 이렇게 자취하는 집에서 주민한테 뭘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짠! 자두인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남은 밥은 냉동용 통에 넣어서 냉동시키고 있어요. 사실 밥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막상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으면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려놓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요. 일단 들어가는 만큼 꾹꾹 눌러서 담아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한 끼에 다 먹을 때도 있어요.
아직 밥이 좀 뜨거워서 저는 보통 좀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요. 완성! 오늘 부동산 중고책을 두 권을 샀어요. 사실 부동산 투자에 요즘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예전에 부동산 경매책을 좀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부동산 투자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초를 다지고 싶어서 이 두 권을 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27살이고 내년이면 28살이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는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청약도 하고 있는데 청약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아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청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권을 오늘 샀어요. 원래는 그 인터넷으로 새 책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게 18,000원인데 10,100원이고 이거는 16,000원인데 9,100원에 샀어요. 완전 게이득. 사실 해야 될 게 많아서 진짜 틈틈이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책을 진짜 자랑이 아닌데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못 읽어요. 지루한 거를. 근데 이거는 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돈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읽지 않을까요? 아무튼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블로그 또 하나 올렸고 이제는 또 유튜브 업로드 하려고 해요. 근데 유튜브가 진짜 잘 안 되고 있어요. 저 사실 지금 완전 정체기이다 못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도 그렇고 조회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도 파악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제가 변해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결과가 지금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꾸준히 해보려고요. 하다 보면은 제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이거를 밟고 일어설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 편집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대박 좋아. 뭐야? 편해. 그리고 봐봐. 오전에 수업 다녀오고 이제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제가 저번에 하고 있는 일이 좀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필라테스를 일단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이제 앞머리만 드라이하고 나갈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하는 날은 토요일 하루인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힐링하러 갑니다. 저는 맨날 카메라 가방 들고 다녀요. 제가 산 소니 GV1 카메라가 손떨림 방지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다 아이폰으로 찍고 정지해서 찍는 거는 카메라로 찍고 있어요. 이제 출발합니다. 구름이 많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시작합니다. 진짜 길 너무 막혀. 주말이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빠져나가는 길 1.3km부터 줄 서가지고 거의 한 15분째? 이제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내가 놀러가는 것처럼 다들 놀러가는 거겠지. 화낼 순 없지. 진짜 화가 난다. 끼어들었어요. 제 앞에 차가. 진짜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다들 안전운전.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고. 아니, 깨고락지. 깨고락지? 다 왔네. 봐봐, 약간 섬처럼 돼 있지? 성대 다시 봐봐. 맛있겠지? 뭐야? 근데 막 그랬어. 예. 했다고 하니까. 풍기는 거 맛있어? 응. 예쁘네. 저 산 그림. 거부. 왜 쫓아와? 자, 같이 나오자 이제. 출연하자. 괜찮아. 엄청 달진 않아. 그래서 저 좋다. 약간 레몬 향이 나. 레몬? 예, 레몬 안 들어있는데. 귤. 와, 참새다. 참새 온다. 온다, 온다. 눈치 보지 말고 가서 먹어. 대박. 제가 왜 제가 천천히 있는 거 힘든데 아니에요. 달랑은 아니에요. 아, 내가 기도라고.
짜란다 짜란다. 와 미쳤다. 너무 편한데? 편하지.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이야.